여러분, 정상적으로 이미지 A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면 이런 화면이 보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상추 실험 사진을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은 후에 이 사진을 바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가면 드래그 앤 드롭이라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손을 놓게 되면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 사진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지 A라는 마크가 이렇게 보이죠. 일단은 사진 촬영, 사진 이미지를 가공하기 위해서 일단 방향을 좀 바꿔야 될것 같은데, 방향 바꾸는 걸 한번 볼까요? 로테이트, 90도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걸로 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set scale을 해야 돼요. set scale. set scale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스트레이트 라인을 선택을 하고 37에서 27까지 10cm 미터를 설정을 할게요. 설정을 하고 이 알고 있는 10cm를 여기에다가 10cm라고 적어주고 단위에다가 cm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다른 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OK 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스케일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 자가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이 부분을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줄 건데, 자른 명령어는 일단 이렇게 네모 박스를 만든 후에 에디트에 들어가면 크롭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에디트가 아니고 이미지에 크롭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크롭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스케일바를 넣어야 되는데, 스케일바는 툴에서 스케일바, 그리고 이 10cm 혹은 뭐 좀더 느낌 오게 20cm 뭐 이렇게 설정을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아, 저게 20m, 20cm구나 하고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가공을 하면, 조금 더 이제 논문에 쓸수 있는 퀄리티의 사진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사진을 이제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을 TIFF, 좀더 하이 퀄리티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포맷이 좋고요. 사진 논문용이라고 해서 저장을 할 거고, 이 저장된 파일을 다시 여러분이 가공을 하면 돼요.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가공을 하면 좋은데, 이 사진을 불러오고 여기에 대해서 A는 노지 혹은 대조군 뭐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면 되죠. 대조군 혹은 컨트롤이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적을까요? 여기는 비닐 차광이었나? 이 조회 처리를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부직포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근데 영어 논문, 한글 논문이라도 이런 것들은 영어로 이제 적기 때문에 컨트롤 혹은 플라스틱 필름, 그리고 여기는 패브릭 쉐이딩 아닌가? 이렇게 적어주면 더 프로페셔널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안에 넣어도 되겠지만 잘 보이지 않으니까 밖으로 해도 되고요. 안으로 넣을 것 같으면 이 글자색을 노랗게 해주면 정색과 잘 대비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이런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이렇게 가공하면 논문에 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